이거 오해하면 안 되지만 이 세계가 미쳤어요. Okay, it's a crazy world. 그리고 너무 바빠요. 가끔씩 내가 그냥 조용하게 가만히 그냥 쉬고 싶어요. 여기 맨 처음 있어 봤을 때 물론 옥상에 아무것도 없었고 전원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니까 유튜브 보고 많이 연구했어요. 공간 많이 쓰지 않으면서 그 식물 많이 키울 수 있는데 원래 뭐냐 화분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. 내가 뭐 세워서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. 옆에서 나오고 그리고 밑에서 나와요. 지금 서울 한남동에 살아요. 오늘은 17년, 딱 17년 됐어요 지금. 제가 네바다 주에서 태어났으니까 네바다이라고 하고 누나는 콜로라도에서 태어났으니까 콜로라도이라고 해요. 다른 형제들 다 보통 이름 갖고 있고요. 맨 처음 왔을 때 전라북도 전주에서 2년 동안 살았거든요. 그래서 가끔씩 사투리가 나온디. 가끔씩. 따뜻한 날씨 좋아요. 여름이든 봄이든. 겨울 오는 게 생각하기 싫어. 보시다시피 식물이 지금 죽기 시작했고 몇 개는 다 이미 벌써 죽었어요. 내 거 식물이 죽는 게 생각하기 싫어요. 그런데 좋은 점은 내년 내가 다시 만들고 씨앗 뿌리고 식물 다시 키우고 삶 또 다시 시작할 거예요. And my baby 아직도 있을 거예요. 잘 되면.